네,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은 동사무소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보시는지요? 도서관 기능에 택배 보관 또 주민들 건강관리까지 요즘의 동사무소는 단순히 민원 업무만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최근엔 간판도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죠. 그런데 몇 년 전까지는 이 이름이 주민센터였습니다. 또 2007년 이전에는 동사무소였고요. 10년 동안 명칭이 3번이나 바뀐 겁니다. 현장을 가보니 아직도 이름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당연히 주민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. 김윤아 기자가 오늘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동사무소 보통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세요? 아, 동사무소라고 이래 부르지. 민원센터 일하나. 행정복지센터라고 바뀐대요. 행정복지센터에 행정 보는 동사무소? 아니, 복지센터. 복지. 왜 자꾸만 바꾸노? 어떠신 것 같으세요, 이름이?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동사무소가 머리에 박혀가지고. 동사무소의 새 이름, 행정복지센터. 지난 2016년 3월부터 교체하기 시작해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. 부산 진구 전포동입니다. 입구 중앙에 주민센터라고 새겨진 옛 현판이 아직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. 대신 출입문 옆에 행정복지센터라는 글자를 추가해 이중으로 표기했습니다. 이름이 두 개인 셈입니다. 주민센터와 같이 병용했었는데 그 이후로 만들고 나서 내려왔으니까 다시 또 제작하기 그렇지 않습니까? 그죠? 기존에 활용하는 거죠. 이번엔 수영구 밀락동으로 가봤습니다. 지난해 4월 청사를 증축하면서 주민센터 간판을 떼고 새 이름을 달았습니다. 수영구는 10개 동의 간판을 바꾸는 데만 예산 3천만 원을 들였습니다. 행정복지센터로 또 바뀌었어요. 언제부터요? 바뀌었어요. 네. 네, 행정공사. 간판 보세요.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는데. 그거 잘 안 보고 다니거든. 동사무소 명칭은 10년 동안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. 주민에게 친숙한 인상을 주겠다며 주민센터로 바꾼 후 복지 기능을 강화한다며 행정복지센터로 또 교체한 겁니다. 도로 표지판과 홈페이지, 각종 홍보물을 교체하느라 예산은 줄줄 샜지만 정작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는 주민은 얼마나 되는지 미지수입니다. 아직 동사무소를 기억하는 주민들에게는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. 화려한 이름보다는 튼튼한 복지 내실을 기대할 주민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키울 뿐입니다. MBC 뉴스 김나입니다.